안녕하세요. 오크테크의 우크입니다. 7화 30일 테크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유명 테크 웹사이트 맥루머스 기사에 따르면 블룸버그 테크 전문 기자 마크 걸먼은 이번에 출시할 애플워치 A 시리즈 프로 모델의 디자인이 새로 바뀌고 티타늄 바디로 구성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애플워치는 기본적으로 2018년 애플워치 4 시리즈 이후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이번 애플워치 프로 디자인은 애플워치 7의 직사각형 형태에서 좀 더 진보된 형태의 디자인을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외신을 통해 알려졌던 플랫한 디자인이 좀 더 마음에 들긴 했는데 애플워치 7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같아 좀 아쉽긴 하네요. 또한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티타늄 케이스가 기본으로 구성될 것이고 새로운 저전력 모드에서 한 번 충전으로 2-3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번 애플워치 A 시리즈에서 체온 측정 센서가 탑재될 예정이며 혈압 및 혈당 모니터링은 당분간 새로운 애플워치에 탑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테크 웹사이트 맥루머스에 따르면 이번 가을에 출시하게 될 아이폰 14 시리즈의 램 용량이 전자 아이폰 13보다 2GB 늘어난 6GB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둘 다 6GB 램이 탑재될 것이지만 일반 모델에는 LPDDR4X이고 프로 모델은 한 단계 더 위인 LPDDR5 램이 탑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는 새로운 칩인 A16 칩이 탑재될 예정이고 일반 모델은 전작 아이폰 13에 탑재된 A15 칩이 탑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프로 모델의 카메라가 업그레이드되어 약 50MP의 카메라 탑재로 8K 비디오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의 램 업그레이드된 이유는 고화질의 사진과 영상 촬영 결과물의 연산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램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의 2020 WWDC 이벤트 행사에서 팀 쿡은 2년 안에 인텔 CPU가 탑재된 애플의 모든 제품을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2년 WWDC 이벤트에서 마지막 애플 실리콘이 탑재될 모델인 맥 프로가 공개될 것을 예측하였지만 이 예측과 반대로 M1 칩보다 상위인 M2 칩의 공개와 새로운 13.6인치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가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맥 루머스 기사에 따르면 애플은 몇 달 전 M1 칩이 탑재된 맥 프로를 출시하려 했지만 더 최강의 성능을 낼 수 있는 M2 익스트림 칩을 탑재하여 출시하기 위해 맥 프로의 공개를 연기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4 시리즈, 애플워치 8 프로와 M2 익스트림 칩이 탑재된 맥 프로에 대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테크 소식이 좋으셨다면 혹은 새롭고 정확한 테크 소식을 빠르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크테크의 우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